애들 의견을 교육위원회에 직접 전달하려고요. 얘들아,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니들이 나서면 문제만 더 복잡해져. 그러니까 우선 교실로 돌아가서 알아서 하신다면서 맨날 어른들 뜻대로만 하실 거잖아요. 맞아요. 우리에게 맨날 무시하시잖아요.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학교 밖으로 나가는 거 No, 안 돼. 들어, 가자. 어차피 교감쌤은 자습만 시키는데요, 뭐. 빨리 가서 전달해야 담임선생님이 빨리 오실 수 있다고요. 맞아요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이놈 자식들이 이게 교실에서 자습하고 있으라 했더니 지금 뭐들 한 짓이야? 담임선생님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다시 한번 면담을 요청할 생각입니다. 이게 뭐야? 그때 면담 때는 우리가 좀 잘못 얘기한 게 많았다고요. 저희는 담임선생님이 그만두시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요. 이 녀석들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니들 지금 수업 거부하고 지금 대머리도 하겠다는 거야?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려는 것뿐입니다. 니들 의견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얘기했잖아. 당장 교실로 돌아가. 이 어린 녀석들이 어디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 대머리로 누가 가르쳤어 이거? 이거 마 선생님이 가르친 거야? 그 선생님들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? 빨리 애들 좀 교실 돌려보내세요. 아 예예예. 예. 얘들아, 교실로 들어가야지. 자, 들어가자. 보내주세요. 담임 선생님을 돌려주세요. 갈 거예요. 마녀쌤을 이대로 보내둘 순 없어요. 얘들아, 밀리지 말고 가자. 네. 마 선생님! 이게 대체 뭐 하는 짓들이야? 당장 교실로 들어가.